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면서 연말연시 모임도 대부분 취소됐죠. 이로 인해서 택시기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윤문기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북구 우남 사거리 부근 택시 승강장입니다. 퇴근 시간임에도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이곳은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 부근 택시 승강장으로 이곳 승강장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이곳은 북구 광주역 앞 광장입니다. 이곳 택시 승강장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마냥 손님을 기다리면서 줄지어 서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전남 곡성 옥가 택시 승강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시 수십 대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줄지어 서 있기도 합니다. 연말을 맞았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모든 만남과 약속이 취소되면서 많은 택시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행렬 광경은 이제 많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공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면서 그로 인하여 택시들도 같이 멈춰버렸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택시 업계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택시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방역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CNBC 시민기자 윤문기입니다.